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죠.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윤리위 제소를 앞두고 당내 동정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내 최고 심판기구인 윤리심판원장이 당의 도덕성 위기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위철한 윤리심판원장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향해 근본적으로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김 의원 국회 윤리특위 징계 상정을 앞두고 사실상 제명을 주장한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며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당의 최고 심판기구이지만 돈봉투, 코인 성추행 등 일련의 사건에서 당의 늑장 대응과 관련자 탈당으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현재는 탈당해버리면 윤리심판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탈당한 의원들은 이후 당 징계를 피한 채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죄가 없는 날이 판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개혁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위 윤리심판원장은 탈당 의원들의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